그래서 뭐 정해진 거 확정이 아니고요. 혹시 마지막으로까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구명을 부탁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예. 경찰에게 예. 행적을 좀 자세히 조사해봐라라고 그 변사 사건 관련해서 지금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치가 있고 또 CCTV들이 많이 그 현장에 있을 테니까 예. 그거 까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이동 경로를 아마 파악해낼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게 5시 33분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켰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도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정도서 부근까지 걸어가더라도 30분에서 40분 거리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정도사 부근,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된 곳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까지 거리가 600m 정도, 662m. 662m면 뭐, 걸어서, 뭐, 금세가죠? 아니 뭐 하나 한 5, 6분인 거 아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예. 그저 성완종 회장이 갖고 있던 것이 3G 폴더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이 네. 예. 아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2km까지는 안답니다. 아. 그게 일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정밀하게 해갖고 오차 범위 별로 안 나는데 옛날 저같이 아날로그식이죠. 그거는 최대 2km까지는 안다는데 저는 일단 보면은 지금 죽음을 가가고 가갖고 지금 예. 아침 6시부터 앉아서 처음에 그 경향신문 아주 위에 고위층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고위층이 보면은 마침 그 충청 포럼 멤버라서 전화했더니 그 고위층이 그렇다면 뭐 사회부장인가 그 사람 예. 전화해라. 그래서 다시 사회부장한테 전화해갖고 이모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 통화를 갖다 50분간 하면서 제3제4 얘기하면서 이건 꼭 사회 정의를 위해서 꼭 그 해주고 그건 혹시 기사를 쓰더라도 5시 아니 7시 넘어서 예. 이런 식으로까지 그 보안을 갖다 유지하는 가운데 이미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기 전에 아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에 가서 아마 침을 뱉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침을 뱉었다는 게 뭐냐니까. 예. 그 울분이 터진 거예요. 울분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지금 갔다. 마지막 가서 지금 아 지금 10시 반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하게 되어 있는 성완종 회장으로 와서 그 자리에 좀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구명한다 되겠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 원망이 가득 찬 아니, 그런 심정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비 그스름돈을 받았다 등등 해서 아니, 그거는 마지막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건 성완종 회장을 몰라서 하는 성완종 회장 심지어는 골프 퍼터도 20년, 25년 된 거 쓰고요. 신발도 보면 날띠 낡은 거 쓰고 자기에 관해서는 1원도 아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보면은 뭘 하면 반드시 받았다. 그러면 그 마지막 당, 죽는 당일날 행적을 저기 CG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마지막까지 기자와의 통화 다음에 검찰 수사 기록을 챙기라고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한 거는요. 죽을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마지막까지 뭔가 희망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을 약간 이상하네 이걸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쪽은 지금 이 부각 터널을 이쪽이고 포창동 예. 쪽이고 지금 부각 매표소는 저쪽 국민대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는 방법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터널을 통해서 오거나 예. 아니면 그 위로 형제봉 옆으로 이렇게 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죠. 1시간 가량 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6시쯤 통화를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5시 33분에 부각 매표소 근처 CCTV에 잡혔고 6시에 보면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 6시 50분까지 50분 통화했다면 아마 이쯤 그러니까 저 국민대 쪽에서 전화를 하고 아마 그러면 형제봉 능선을 넘어서 예. 한 51시간 가량 걸리거든요. 이쪽으로 나오는데 예. 나와서 김기춘 전 실장 자택 앞에 저는 갔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갔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그 막 날려 쓴 그 글씨에 보면은 유독 보면은 김기춘에 대해서 10만 달러 써놓고 거기는 다른 볼펜으로 색깔이 달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2006년 9월 26일 다음에 독일 벨기에 예. 조선일보 예. 딱 써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걸 기자한테 이걸 꼭 찾아보라고. 메모를 해서 나오고 있는데 색깔이 다르네요, 그죠? 색깔 달라요. 왼쪽 볼펜이랑 달라요. 보세요. 예.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왼쪽 김기춘 글자는 좀 흐리고 오른쪽은 굉장히 진한 글씨 새로 썼네요. 전혀 다른 거. 저거는 이미 흔한 얘기로 김기춘 전 실장이 보면 우리 다 알려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비서실장 그만두기 전에 보면은 이명재 민정특보 그 다음에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검찰 인사까지 마치고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옥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기춘 실장은 해명을 했습니다. 벨을 누른 적도 없고 집 찾아온 적이 없다. 집 안 누르고 그 앞에
그 앞에 배회하면서 저주를 하고 갔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 회장이 측근들에게 김기춘 실장이 출근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사무실 언제 좀 나오는지 알아봐라. 그 얘기는 만나고 싶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성한종 전 회장을 그 변론했던 변호인 말에 의하면 16시간을 같이 조사에 참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먼저 검찰의 딜은 없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분 얘기로는 그 변호사 말에 의하면 2주 정도 변론을 준비를 했다. 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분은 이런 추측을 해본다면 정말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인데 변호사한테 예. 변론할 시간을 2주 정도밖에 안 주는 촉박한 시간에 선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성한종 회장께서 지금 이렇게 지나간 방어 행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 그럼 물론 지금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김기춘 신실장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 오드 막 산골이니까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다라 분명히 CCTV가 있는데 이렇게 추측으로 갔을 것인가 안 갔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CCTV라 예, 모든 노선을 그 CCTV를 검색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간단하게 김기춘 예. 그 비서실장 사는 이쪽 동네가 제법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CCTV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잠깐 의혹을 잠깐 물 꼬리를 보니까 그 김기춘 비서실장 그 근처 반경 한 100m만 딱 잘라갖고 거기 있는 CCTV요. 네, 다 그날 아침에 뭐 날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 4월 9일 아침 그 6시부터 뭐 딱 잘라서 돌아가시 12시까지 딱 그 뭐 한 6시간밖에 더 돼요? 그거 딱 풀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시간이면 경제 사건 변론 준비하기 부족합니까? 2주면 부족하죠. 이 정도 사건이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예. 저희도 변론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게 분식회계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 장부를 전부 회계사하고 세무사를 동원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사자가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 이렇게 아닌 거 아니라 검찰은 몇 달에 걸쳐 내사를 했고 준비가 해야 되는 사건에서 변호사도 그만큼의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한종 회장이 뭔가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하게 주고 사건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 진행했다. 그렇다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면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풀려고 했다. 예. 알겠습니다. 성한종 회장의 측근 얘기 네. 하나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새로운 인물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대통령 지금 뭐 그 성한종 회장이 만날 수도 없고 네. 그 성한종 회장 뜻을 난 절약하다 이런 난 좀 봐주라는 얘기가 들어서 하시는 지금 방법은 이제 그 이경기 실장도 없다. 이경기 실장은 그걸 계기하고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 받는 거지. 예? 이런 게 할게. 핵심이 그거예요. 결국 방금 뭐 신영숙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자기가 준비할 물리적 변호사하고 준비할 시간은 없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방금 측근 얘기에서도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숨지기 3일 전, 이틀 전에 이틀 연속으로 비서들 월급 잘 챙겨줘라. 사망 전날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나. 이런 얘기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마지막을 준비하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보여요. 쭉 일관되게 예. 죽음을 거의 각오하고 지금 단계를 밟아가는데 혹여 뭐라도 하나 딱 뚫릴 그 가능성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본다. 예. 기본적으로 잘 안 풀립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 사건을 내 선에서 그냥 막겠다. 아마 이런 일련의 행보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런 거 보면 이게 좀 공개됐나요? 그저 서초 군민에게 보낸.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편으로 예. 보내려고 하다가 자살 때문에 예, 공개됐으면 잠깐 제 마지막 대목을 보면은 사랑하는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뒤로 하고 이 다음이 중요해. 이 정치적 탄압 속에 예. 영어의 몸이 되어 다른 여정을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몸이라 구속된다는 뜻인데 예. 이것을 마지막 본인이 감수한 게 그날 4월 8일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죽기 전날이죠. 죽기 전날에 그날 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그 오병주 변호사하고 검토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 다음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뭘 했냐 하니까 그 경남 기업 그렇습니다. 관계자들 두 서너 명하고 불러갖고 해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검토했다 봤을 때는 일단 최소한 그 죽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뭔가 희망이 끌어 잡고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예. 구속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성완종이 바랬던 것은 불구속 기소입니다. 그렇죠. 기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예. 문제는 한번 구속된 사람 우리 뭐 김경진 변호사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사 생활에
부장검사까지 하셨으니까. 구속 한 번 된 기업인들은 너 하면 또 구속되려 그러면 정말 저승사자보다 무서워합니다. 구속을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도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기소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걸 봤어요. 그러나 예. 이것이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보면 주변에다가 그 절대적으로 구명 로비한 것은 이 사건을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주변에 얘기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보험이라고 들고 그동안 십수년간 보험이라고 드러났는데 막판 가서 보험 사기를 당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8명 이름을 적은 거예요. 왜 거기에 꼭 보면 실세들 8명 이름만 있어요. 아 옛날 MB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현재 야당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딱 보면 그 8명만 그 날린 글씨로 그것도 제가 미루어진 얘기가 뭐냐면 택시 운전사 얘기는 정릉 다올 때까지 계속 뭔가 부시럭부시럭 거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한종 회장이 뭐냐니까 뭘 수척, 뭘, 저기 뭐 부시럭부시럭. 저거는 저기서 썼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걸 갖다가 부시럭부시럭 하고 이걸 갖고 미루어 짐작컨대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예, 여기 한번 보시죠.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과 임원들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번 네. 자원 외교 수사 관련해서. 그런데 8년간 인출한 32억 검찰에 뭐라고 얘기할까? 이 8년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말년 때 본인이 사면되기 직전부터 지난해 2014년까지 의문의 32억 원. 8년 동안 인출한 이 돈을 검찰이 물어볼 텐데 이 현금 어디서 썼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조사비로 썼다고 하시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뭐 필요했는데 썼다고 합시다. 그리고 친박 인사들에게 서운하고 억울하다. 검찰과 어디까지 딜을 해야 하나. 이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변호사시니까 통상적으로 수사를 받는 기업 회장들이 할 수 있는 대책 그렇게 보시나요?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의 경미 사건에서도 보면 이제 사기죄를 하나 이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인장 위조라든가 사문서 위조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통장을 절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렇게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기 하나 정도로 기소를 하게 되죠. 그렇듯이 이제 저 기업체 같은 경우 금액도 워낙 크고 예를 들면 특경법에서 5천만 원, 5억 원만 넘으면은 그 이유는 뭐 형의 가중에 있어서는 뭐 재판부의 결정이지 법을 적용하는 데에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딜이 있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16시간 조사받을 동안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딜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에서 현재 지금 팩트는 딜이 변호인이 참가하고 조사받은 상태에서 없었다가 사실인 거고 나머지는 말인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말을 가지고 사실 덮어버리는 논리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심 회사님 말씀 이해하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8년 동안 2007년 말부터 했던 32억 이 돈이 어디 갔는지를 검찰이 밝혀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검찰이 먼저 밝혀낸 거예요. 예. 검찰이 보니까 저 돈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기 현장 전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전도금이라는 것이 건설회사에서 뭐 100만 원으로부터 1000만 원 예. 쪽에서 그게 없어졌으니까 검찰에서는 이번에 성완종 회장에게 보면 뭐 800억 사기 대출도 있지만 215억 횡령 혐의를 갖다가 두고 있거든요. 215억 구성분 중에 32억이 바로 건설 전도금으로 현장 전도금으로 32억 나갔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또 있습니다만 이 32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고 이게 2007년 가을부터란 말이에요. 이게 묘한 게 2007년 대선도 있었고 또 2007년에 본인이 당시 참여정부 시절입니다만은 비공개 특별 사면도 받았고 그게 묘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 비공개 특별 사면을 받을 때 특별 사면은 당시 네? 노무현 정부에서 해줬을 텐데 네. 이건 뭐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세간에서 의혹을 하는 것은 검찰 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도에 이 32억 중에 5천만 원 1억 뭉칫돈이 1억 정도다. 1억 정도 뭉칫돈이 나갔다. 사면 직전에 나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간 시점이 그게 대선도 있는 시점이고 그게 그 사면도 있는 시점이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쓰였다면은 그것이 보면 참여정부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명박 후보 쪽으로 갔는지 그런 건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진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저 문재인 대표 쪽도 이렇게 뭐 새누리당에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했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뜬금없다 싶을 수도 있고 괜한 꼬투리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 두 번째 사면 때 그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돈을 가지고 사면을 하는데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법조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좀 의아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사면 명단이 비공개된 거죠. 네, 끝까지죠. 비공개된 것은.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가 어디를 틀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환종 이사장을 보니까 예. 본인이 정치적 해결 좀 예. 하려고 했고 과거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한 후에 예. 재선거를 할 때 뭐 동생을 공천해달라. 성일종 씨. 예, 그리고 이걸 지방선거 때는 네. 지자체 단체장 누구를 좀 낙점을 하느냐를 가지고 지도부랑 갈등도 좀 빚었고 본인이니까 정치적으로도 본인의 의지나 의사가 전혀 안 들어주더라 이런 건가요? 근데 그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 성한종 회장이 보면은 2년 3개월 국회의원하고 빠질 때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라는 것은 흔한 이런 얘기하죠. 정치판에서 하는 얘기인데 원숭이는 이건 일본 속담입니다. 일본의 정치 속담인데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원숭이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 국회의원 빠치 떨어지는 순간 예를 들어 빠치 떨어졌는데 아, 내 후임으로 나중에 저 내 동생 해주세요. 그 흔한 얘기 씨알도 안 먹히는 예. 얘기입니다. 또 보면 그렇게 뭐 현역 빠치 달랐으면은 좀 그 성한종 회장이 기업 하시면서 정치판 주변 언저리만 도셨기 때문에 정치판의 실제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분이 제가 이제 자민연에 예전에 부총재를 예.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뭐 자민연 쪽에 많이 접근하셨던 분이라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행태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외곽을 돌아왔을 뿐이지 핵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섭섭한 마음 많이 가지고 이야기가 섭섭이 많았고 자 이번 사건의 마지막 키가 있습니다. 짧게 그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건인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던 윤모 씨. 예, 윤모 씨.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회장의 돈을 홍준표 경남지사에 전달했다는 분이 정확히는 홍준표 당시 후보 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한테 전달했는지 아니면 캠프에 측이, 전달했는지 예, 그런데 그걸 잘 정확치 않아요. 사실상 뭐 안 준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윤 씨가 지금 중간 전달자가 사실상 본인이 사실상 이게 인정했죠. 전달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홍 지사가 받았네요 돈 그러면. 그러니까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측근이 홍 지사 측근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 지사 옆에 사람한테 갔다면 그걸 홍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홍 지사 공범이고 몰랐다면 역시 홍 지사는 면책의 기회가 있고 예. 만약에 이 윤모 씨가 홍 지사한테 직접 줬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홍 지사는 피해갈 길이 없고 뭐 셋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홍준표 지사 측이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7명도 확산이 되겠네요.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는 의심이 더 커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이 홍준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최소한 나머지 돈도 분명히 뿌려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예. 부분은 검찰 수사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